올해는 그래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내가 바른 대로 다 돼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. 그러는데 단 이제 동업의 운은 안 맞아요. 올해 내 운이 들어오면서 동업을 했다 또 그러면 그 동업의 운이 상대방한테 가거든. 안녕하세요. 정하만 씨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, 오늘 주제는요. 2024년 양띠 운세 준비를 해봤고요. 양띠분들은 작년에 좀 어떤 좀 한 해였을까요? 양띠분들은 작년 한 해가 썩 좋다고는 못 봐요. 특히 이제 건강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 때문에도 많이 또 힘들었었고 젊은 분들은 이제 직장이나 금전 또 연애운 이런 거로 좀 많이 좀 힘들었다고 볼 수가 있지. 근데 올해 이제 갑진년에 들어와서는 또 이제 어느 누가 장애물은 다 있잖아. 내년에 또 삼재가 들어오잖아. 그 삼재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미리 또 악삼재로 치고 들어오면은 치고 들어서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고 또 복삼재로 치고 들어오면은 또 이 올서부터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 이 띠마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운기로 봤을 적에는 그래도 그냥 편탄하게들 이제 넘어가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신미생들 34살 이제 분들은 이제 친구나 이성관계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성관계를 잘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볼까?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거에 서로가 티각거려 갖고 헤어졌다가 또 연이 또 다 된 것처럼 했다 이런 그런 괴로움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선택을 해갖고 상대방이 오해 안 가고 그러게끔 잘 매끄럽게 나갔으면 좋겠어. 연애 운이 좀 힘들다 쉽게 얘기해서 신미생 분들이 연애 운이 올보다도 내년에는 좋은데 올해 34살이 이제 연애 운이 좀 적다 그렇게 봐요. 그래서 만일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5월 이제 하반기 하는 것이 좋죠. 신미생 분들이 결혼 혼기가 있는 사람들은 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올 가을에나 9월달이나 11월달 12월달도 괜찮고 그때 혼인을 하는 것이 좋고 인연을 만난다고 해도 올해 인연을 만나는 해가 된다고 해도 첩서부터 갖다 이렇게 그냥 상대방을 믿지 말고 잘 판단력을 해가지고 깊은 안 가고 그러면서 좀 새겨 나갔으면 좋겠어요. 그러고 나서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애를 해도 괜찮은데 올해 이제 신미생분들이 좀 연애운이 조금 부족하더라고. 그것만이 잘 넘어가면은 직장의 운이나 무슨 운이나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연애 운만 잘 조정해서 넘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. 우리 김희생의 마흔은 이어서 오래 갔다 피는 운도 되고 또 이 귀인이 나와서 나를 도와주는 해년도 되고 내가 무슨 사업을 갖다 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에 갖다 문이 또 열리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운기를 본다 그러면 좋다고 봐야죠. 마흔여섯이 작년에 갔다 힘들고 그랬어도 올해는 그래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내가 바른 대로 다 돼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. 그러는데 단 이제 동업의 운은 안 맞아요. 올해 내 운이 들어오면서 동업을 했다 또 그러면 그 동업의 운이 상대방한테 가거든. 그 내 운기를 뺏겨버리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동업의 운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꼭 얘기하고 싶고요. 또 내 운이 들어오고 이를지 4월달은 지났지만은 그래도 이제 정 7월달에 이제 문상을 좀 조심하고요. 동기가 형제간이나 친구나 친구 부모나 누구나 개중에 등등 갖다 이렇게 문상에 부거가 많이 오잖아. 그럼 그때는 이제 좀 피해갔으면 좋겠어. 피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어디 이제 먼 여행을 가도 이제 운전 그런 거가 이제 문제고 그러니까 사고 없이 내가 꿈이 갖다 안 좋다면 안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저기 방식만 잘 갖다 관리를 하고 이러고 넘어가면은 올해는 그래도 갑진년에는 그래도 내 운기가 들어와서 내년에 삼재가 들어온다고 해도 복삼재로 들어오지 않을까 마흔여섯은 그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자손의 운이라든지 무슨 운이라든지 배필을 만나고 또 재혼을 해도 올해 오는 재혼의 운도 들었어요. 김희생
분들이.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모든 것은 내가 이 마음껏 활발하게 해치고 나갔으면 좋겠다. 동업의 운만 빼놓고 내 사업이든 뭐든 내가 새로운 운이 열려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연이 들어오고, 그러니까 그 인연을 꼭 찾아서 놓치지 마세요. 그래갖고 오래 갔다 이제 마음껏 펼쳐나가면 그래도 김희생 분들의 46세 내 운기가 돌아와서 올해 한 해가 값진 년이 내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이 때문에 김희생 여러분들 힘내시고요. 정미생 분들 보면은 이제 이 올해 시운녀들이 직장을 옮기고 이동수가 있더라고요. 이동의 변수 말하자면. 그러는데 내년에 옮기는 것보다도 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올해 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내년보다도요. 올해 중반기든 하반기든 상관은 없어요. 그래서 올해니 내가 꼭 이동을 해야지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이동을 하세요. 올해 그 이동을 하시고 그러면 그게 모든 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내년에서부터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. 9살에도 상관이 없습니다. 들어오는 삼재 9살에도 그래도 잘만 이 저기만 피해 가면은 그래도 다 모든 것이 이제 자리 잡아서 올해부터 자리 잡으면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리고 또 이제 여 자손들 혹시나 같이 이 정미생 분들이 삼재가 집안에 자손들하고 세 명이 갖다 들어온다 이러면 한 명이 나가서 독립을 한다면 독립을 하게끔 내보내세요. 특히 그게 지금 최고 중요한 건데, 그래서 삼재가 몰려 있는 것보다 흩어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제가 꼭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어요.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자제분들이 나가서 있다고 해갖고 잘못되고 못되고 이거는 아니에요. 사람이 인간이 안 될 사람은 나가나 들어가나 마찬가지야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. 왜냐면 이 정미생 분들이 자석 들이려면은 그냥 막냥 벌벌 떨거든. 모성애가 더 깊어 다른 저기보다도.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자손들한테 간섭을 하고 챙겨를 하고 이러다 보면 자손들이 삐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. 항상 자제분들한테 의논을 물어보고 너 이거 해 하는 것보다도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때, 아들 딸 어떨까 이러고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잘 화합이 되는데, 야 너는 이거 해 이놈아, 이가시나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명령처럼 애들이 안 따라. 그럼 부모하고 자꾸 부딪혀져 버려. 올해가 자식하고도 많이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생기거든.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고 넘어가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올해 갑진 년에는 다 힘들어요. 어느 띠나 힘드느나 잘 이겨내가면은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또 나라가 나라인 만큼 힘든 만큼 모든 물가고 뭐고 많이 힘들잖아요. 그럴 만큼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고 아껴가면서 살으면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. 우리 갖다 양띠분들 힘들 내셔갖고요. 올해 갔다 그래도 대박은 아니더라도 솔직히 다 대박 나면 좋겠지만, 그러나 부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다 이어 성불 보고 그 소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청학만신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감사합니다.